안녕하세요. 굿뉴스입니다. 제 차량용 에어컨에 그 누설 차단제 시공했었잖아요. 1년은 안 됐죠. 작년 9월쯤에 넣었는데 아무튼 제 차량은 지금 현재 시원하게 에어컨이 잘 돼요. 그리고 여기 경기도 광주 근처에서 영상 보시고 해줄 수 없냐고 오신 분이 계셔서 지금 일단 진공 잡고 있어요. 가스 다 빼고. 뭐 차단제 넣으면 이 에어컨도 잘 될 것 같아요. 뭐 가스를 넣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이상 없이 사용을 하신다 하거든요. 이런 경우에만 이상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차단제 사용 조건이. 자, 미세 누설인 게 확실한 게 지금 뭐 7분? 조금 넘었는데 1토르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래프는 벌써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 30-40분 잡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올란도 차량은 고압포트는 이렇게 위에 있는데 저압포트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. 완전히 구석에. 그래서 이거 찾으려고 저도 그냥 유튜브 검색해서 보고 알았는데 요거를 살짝 이렇게 빼서 드러놔야지 저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? 진공도가 0.7, 뭐 60 요 정도에서 안 떨어지다가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낮게 떨어지긴 해요.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요런 패턴이 잡히는 거 정도 하긴 했으니까 이제 작업 마무리 할게요. 가스를 650g 넣어야 되니까. 아, 가스 넣기 전에 이걸 넣어야지. 아, 펌프로 끄면 안 되구나, 지금. 아이고. 한번 해봤는데도 이러네. 아니야, 안 잡으셔도 돼요. 아, 여기다 넣으려고요? 여기다 넣어야죠. 저 밑에다 넣는 게 아니고.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, 지금은.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저 안에 있는 공기를 이걸로 뺄 거예요. 그럼 공기가 빠질 거 아니에요? 요 호스 안에 있는 공기도 더 좋죠. 잠그고 우선 캔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캔이 뚫리면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.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. 다시 빼줘야지 이게 이제 이게 들어가요. 뭐 거의 다 들어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들고 계셔보세요. 제가 진공 펌프로 살짝 한번 당겨 볼게요. 다 들어갔어요. 이건 이제 저울을 대놓은 거예요. 아, 저울로? 예, 여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. 이게 다 안 들어가면 이제 시동을 켜고 좀 돌리면 들어가요. 이제 안 들어가네요. 시동 걸어주세요. 에어컨을 트셔야 돼요. 시동 끄세요. 6개월 전에 제 QM5 차량에 누설 차단제 시공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현재 에어컨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 가스는 추가로 안 넣었고요.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방문해 주신 사장님의 차량에 누설 차단제 시공을 한번 더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 봤거든요. 이 차량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가스를 주입을 하면은 두 달 정도는 시원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뭐 차단제 사용 전에 꼭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냉매 충전을 했을 때 이 한 달 이상 에어컨이 시원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. 뭐 이 차량도 두 달 이상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거의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사실 제가 조건에 맞게 작업을 했는데 실패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. 이 누설 차단제는 차량뿐만 아니고 일반 에어컨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설치기사님들은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량용 에어컨의 냉매 누설 문제로 여름이면 한두 번씩 냉매 충전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. 카센터에서는 그런 수리는 할 줄 모르는 건지
아니면 누설 차단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건지,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염려돼서 일부러 그런 시공을 안 하는 건지 제가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, 뭐 냉매 충전 한 번에도 7, 8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하면 이런 차단제 시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경기도 광주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면 차단제 값이랑 냉매 값 정도만 부담을 해주시면 제가 시공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. 제가 요즘 누설이 있는 에어컨 시스템의 진공 작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는데, 저로서는 이 소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서 좋고, 여러분은 매년 냉매 충전 비용으로 깨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신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. 차종과 연시, 연락처 등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